그러시죠. 네. 그동안 다 다니셔서 안 가겠다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저 사실은 저는 삼각형입니다. 원래 아. 1번과 2번의 중간인데 약간 2번 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 우리나라의 축제 뭐 말씀 좋으셨잖아요. 지역 경제도 살리고 애들 체험도 하고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게 왜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옛날에 주입식 교육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니다 보면 주입식으로 여행을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 어머니들 왜 보면은 패키지 여행 실을 때 네. 이게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거 따라다니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축제도 다 비슷해요. 사실 봄에 보면 매화, 벚꽃 뭐 이런 거 지내고 여름 가서 물축제, 가을에 단풍, 억새, 요즘에 좀 새로운 거 나온 게 뭐 핑크 뮬리 정도? 어. 그리고 겨울 가면 눈하고 송어밖에 없잖아요. 산천어 축제 이런 거. 천편 일률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가기가 약간 싫다. 나는 주입식 교육이 싫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여행 트렌드 있잖아요. 소확행이라고.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양한 행복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나라는 지역 축제를 가지고 주입식으로 계속 밀어낸다 이거죠. 송어 잡아라. 전어 먹어라. 이렇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사실은 가지는 마라. 다만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재미삼아 한 번은 가봐라 이런 의미에서 2번을 콕 찍었습니다. 네, 이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지금 2대2로 팽팽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축제 가서 돈 버시는 분들은 찬성이고 돈 쓰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한혜영 씨 의견이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애기 엄마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세아의 엄마 입장에서는 지역 축제 갈 생각이 있습니까? 아,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1학년 3남매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축제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축제를 가보면 역시 어린이들은 체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도자기, 뭐 허브 만들기, 뭐 하회탈 만들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체험도 해보고 그 기념품을 집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오래도록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굉장히 그 추억이 오래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뭔지 사 먹어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가서 시식을 해보지 않으면 먹어봤던 음식만 좀 사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실제 그곳을 가보면 안 먹어봤던 것들 뭐 정보도 좀 얻고 거기서 먹어보고 사와도 보고 뭐 이제 사왔더니 뭐 인터넷이 더 싼 경우 물론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엄마 아빠가 애들을 축제에 떠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네. 결코 또 김학도 씨가 이렇게 사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다는 거는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벗의 투표창 열어놨습니다. 네, 나는 이런 축제에 다녀왔었다.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조금 실망이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해주세요. 네. 앞서 제가 우리나라의 축제가 16,0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이거 뭐 과장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 축제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고요. 실제 큰 규모의 축제만 해도 한 해 900여 차례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뭐 그렇다면 우리 출연하신 분들 중에 어떤 축제가 좋았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긴 많이들 다니셨으니까요. 추천 삼아 좀 알려주세요. 좀 전에 박성현 씨가 뭐